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 보면 직장도 웬만큼 이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걸로 보이고,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도 젊은 나이에 잡았네요. 네. 그리고 이쁜 몸매, 이쁜 얼굴에, 네. 무당집에, 네. 점을 보러 왔을 때는, 네. 내가 봤을 때는 남자도 그렇게 꽤 못 만나지는 않았거든요. 네, 맞아요. 많이 스쳐 지나간 걸로 느껴지고, 네. 많이 소개팅도 하고 그런 걸로 나한테는 들어와. 네, 맞아요. 제가 그게 있어요. 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소개는 진짜 많이 시켜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지인분들이 얘기를 해주면 소개시켜줘 소개시켜줘 막 이래요. 근데 막상 만나면 한 뭐 이렇게 차 이렇게 마시다가 갑자기 뭐 전화 한 통 올게 하고 올게요. 혹은 뭐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요 라고 하면은 이 남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하물며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와 기분 좋게 막 얘기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막 하면서 뭐 아 이제 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막상 남자들이 뭐 잠깐 통화하고 올게요 뭐 화장실 갔다 올게요 뭐 급한 전화인데 잠깐만요 이러면서 아니면 뭐 잠깐 아는 사람인데 잠깐만 얼굴 보고 올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남자들이 도망가고 없어요. 이 이쁜 얼굴에 이 이쁜 몸매 가서 자려고도 할 텐데 덮친 사람도 없어? 네, 제발 덮쳐줬으면 좋겠는데 안 덮쳐줘요. 헐. 아니, 네. 그럼 언니 한 번도 안 해봤어? 네, 책 피하지만 저는 못해, 솔로예요. 지금 날까지? 네. 천연이야? 기념, 네. 안전히 기념물 깎는 거야? 골동품이. 골동품이야? 네, 쉽게 말해요. 너무 아깝지 않아? 얼굴에. 저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놀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막 야한 얘기도 하고, 뭐 남자친구랑 혹은 이제 막 결혼할 사람 속궁합 본 얘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그냥 부럽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나는 언제쯤 진짜 제대로 한번 남자랑 해보나. 또 친구 중에 또 산부인과 아니라 비뇨기과 간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사이즈 얘기를 이렇게 농담삼아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럼 저희 막 그 얘기 듣고 막 웃어요. 요 막 그 막 구슬 넣은 놈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 만나는 남자애들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우리 병원에 보내라. 확실히 보여주겠다. 야 토끼도 닭도 할 짓은 다 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있으면 막 웃다가도 애들이 야 근데 너는 공감 못하지 않냐? 안 해봐서?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완전 마상이에요. 완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못해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만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진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너 진짜 너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엄마도 엄청 걱정하시거든요. 남자 좀 만나라고 제발 좀. 속상하지. 저는 언제 남자 만날까요? 근데 네.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어. 거짓말. 진짜. 진짜요? 응. 아니 왜요? 그래도 나도 많이 속상해. 언니랑 나랑 네. 똑같아. 진짜로. 소개받고 막 이렇게 막 오시는 분들 중에 손님 중에 멋있는 분들 있지 않아요? 나도 왔다 그냥 가. 어떡해. 그니까 언니랑 나랑 똑같아. 어떡해요. 내가 언니 부족 써줄까? 네. 써주세요. 부족이라도 써서 언니가 네. 진짜로 네. 만나서 네. 잠이라도 자보면 네. 진짜로 소원이 없겠다. 그거 해갖고 저 부적받고 남자 당장 지금이라도 가다가 헌팅해서 꼬셔갖고 자면 제가 바로 전화드릴게요. 아유 이래서 어떻게 진짜로 쪽팔리지 않아? 창피하죠. 솔직히 이 나이에 애들이 한참 이 남자 저 남자도 만나보고 막 경험도 쌓고 해야 진짜
제대로 된 남자 만나갖고 결혼해서 살 텐데 전혀 이런 게 없으니까 누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누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뭐 친구들도 막 그냥 너 이러다 그냥 썩겠다 막 우리는 썩어 썩다 죽어 우리는 어? 우리는 아, 썩다 죽어 어, 진짜 썩다 죽는다는 얘기가 제 생각이 처음엔 그런 생각 없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아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어차피 나이 먹으면 죽으면 썩어 진짜 그래도 남자한테 한번 앵겨보고라도 죽어야 되는데 아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죽기 전에 맛은 봐야지. 그쵸. 내가 그렇게 받게끔 해줄게. 어, 제발 잘 좀 써주세요. 내가 그 받게끔 네. 내가 어? 진짜로 죽기 전에 썩지 않게끔 네. 그렇게 해줄게. 네. 알았죠? 네, 효과 보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알았어요. 네.